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첫 열애설이었기 때문에 일단 축하 인사 먼저 부탁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아, 개인적으로는 김하늘 씨랑 그 90일 사랑한 시간이라는 그 작품을 통해서 먼저 그 안면이 있던 사이였었고, 아무래도 그 현장에서 호흡이 너무 좋고 했던 게 아, 그런 요인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, 왜 웃으시죠? 아, 아니 저는 예, 하여튼 축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한국적인 상황에 맞는 국정원 요원이고 또 공무원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임무를 갖는 그런 이야기들을 어떤 좀 즐겁고 유쾌하고 이렇게 상쾌하고 그런 스타일로 이제 얘기를 풀어봤어요. 그래서 아마 다른 영화하고는 좀 이렇게 좀 다르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. 아, 승마도 배우고 그리고 제트스키도 배우고 뭐 펜싱도 배우고 되게 여러 가지를 배웠었는데요. 그냥 처음에는 제가 좀 겁이 많은 편이어가지고 굉장히 무서웠어요. 무서워서 제가 잘할 수 있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습득력이 좋다고 선생님들이 얘기하셔가지고 현장에서는 스태프분들이 이렇게 신동이라고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셔가지고 연습했을 때보다 현장에서 훨씬 되게 잘 나왔던 것 같고요. 첫 작품 영화는 영화다로 너무 좀 분에 넘치는 사랑을 많이 받아서 일단은 좀 어리둥절한 건 사실이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번 7급 공무원에 임하는 자세가 더 각별하고 더 신경을 많이 써서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송강호 선배님 같은 경우는 누가 어느 배우뿐만 아니라 모든 관객분들이나 국민 여러분들도 다 인정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시고 연기파 배우신데, 또 공교롭게도 제가 듣기로는 박쥐라는 작품이 좀 뒤쪽에 개봉을 한다고 그래서 많은 좀 안심을 했었는데 거의 중후반 정도에 저희랑 같이 그 극장에도 같이 걸릴 거라고 듣게 됐는데,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영광이라는 단어밖에 쓸 수 없을 것 같고요. 대신에 7급 공무원에 대한 저의 자부심과 또 감독님과 김하늘 씨와 저희 스태프 여러분들도 너무나 열심히 고생을 해서 찍었기 때문에 감히 그냥 배우로서 똑같은 작품으로서 좋은 결과 양쪽 모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강하고 이런 모습이 굉장히 있지만 그 안에 이제 로맨스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, 일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프로고 조금 다른 영화와 다르게 좀 성숙한 부분이 있지만 로맨스가 있어지면서부터는 좀 그 기존의 영화처럼 좀 밝은 부분도 있고요. 그리고 그냥 좀 서툴고 이런 부분이 다 제가 기존에 했던 영화랑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캐릭터를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. 매번 작품을 할 때마다 어느 씬은 좀 부족한 것 같고 막 더 해보고 싶고 어떤 씬 같은 경우 끝나고 나면 되게 좀 만족스러운 부분들이 배우로서도 느끼는 부분이 있거든요. 물론 뭐 그런 판단은 관객분들이나 뭐 다른 분들하고는 틀리겠지만 배우 본인의 그 또 느끼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오픈은 안 하지만 그렇게 느끼는 감정이 있잖아요. 근데 이번 7급 공무원 같은 경우는 거의 전신 자체가 전 혼자는 되게 만족했었던 것 같아요. 그런 경우도 되게 드문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매 신마다는 정말로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을 하고 만족을 했기 때문에 꼭 잘 됐으면 좋겠어요. 그렇기 때문에